교감남사국 예언서 가사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요, 노래 말씀의 노래, 어상 지말 우매지인, 물고기 상스럽게 가는 말에 우매하게 가는 사람, 우매하다, 노드날 노자를 보면은 미련하다, 물고기의 날은 미련한, 세상이었었죠. 이 사물의 이치를 바로 알지 못하는 그렇게 우둔하고 미련한 시대의 삶이었었습니다. 이제 이 물고기의 해, 이 쌍오금의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보병궁 시대의 삶을 누려야 할 때입니다. 보병궁 시대는 아포칼립스 시대로서 과학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제 과학으로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과학으로 진리가 밝게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옛 것은 모든 것이 맞지 않으므로 모두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 것의 연연함은 우둔하고 미련한 일입니다. 선조 지덕 학습 문자, 먼저의 주상 간다, 덕을 배워 익힌 글자의 글어의 글자, 나일로부터 덕을 배워서 익힌 이제 글어의 글자를 풀이해서 이렇게 예언서를 풀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로서 제시하는 것이죠. 유도 정신 신불리어 선비의 길로 정한 신의 마음 아니 떠나고 따른다. 사서 삼경 그릇되게 읽고 그릇되게 익혔네. 현재 사서 삼경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뜻을 갖다가 모두 뒤집어서 다른 뜻으로, 다른 내용으로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 풀이한 내용을 보고 따라 배워 익혀야 합니다. 사서 삼경을 현재 기존의 통상적 관념으로 알고서는 계속 그 가르침대로 하는 것은 이제 새 시대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사서 삼경이 다 바뀌어서 새로운 가르침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궁을 도덕 불각지인, 궁을의 길은 덕, 큰 덕과 다르게 각각이 가는 사람이다. 출사 입생 영불각, 나감은 죽음이고 들어오면 생을 영원히 못 깨닫는다. 이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고 나가면 영원한 죽음이고 이 가르침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영원한 삶으로 가는 역사입니다. 아둔한 사람은 이것을 영원히 깨닫지 못합니다. 독이 원이 미워도 길은 그 멀고 능이 미혹되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현재 통상적 관념으로 봤을 때는 이 가르침이 이 선비의 가르침이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공상과 이상같이 헛된 가르침으로 들리겠지만 이것이 우주의 근본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삶에 근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 지시 도성 입덕 어찌 때를 알고 때의 길을 이루어 들 것인가 큰 덕으로 말복 합일 일리 말에 돌아와 합하는 능한 하나의 깨달음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세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모든 종교, 정치, 사회를 이제 통합하는, 합하는, 근본의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 깨달음의 역사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동서 도교 합일, 동서의 길을 가르쳐 합하는 하나의 깨달음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제 동서를 막론하고 전 세계가 이제 이 진리의 길로 따라 이르는 근본 진리로 가르쳐 합하는 하나가 되는 인류가 이제 하나가 되는 깨달음의 길입니다. 혼미 정신 영불각 섞어 미혹함으로 정한 신을 영원히 아니 깨닫는다. 그렇습니다. 이 신의 개념,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다가 알고 있는 이 신의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신은 우주 산다만상을 모두 창조한 그런 신이 아닙니다. 신은 우리 사람과 똑같이 생긴 인간,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인류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할 수 있을 정도의 과학 문명이 발전되어 있으며, 모든 것을 할수 있고,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한 이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모두 꿰뚫어 보고, 모두 지을 수 있는 전지전능한 단계에 다다라 있습니다. 신의 개념을 이제 밝게 가르쳐 드리니 신의 개념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신은 바로 과학적으로 그 과학기술이 우주 산다만상의 이치를 모두 섭렵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신인 것입니다. 도교 통솔 보혜 대사, 길을 가르쳐 통솔에 보존하는 은혜의 큰 스승. 이제 인류가 나갈 길을 가르쳐 통솔에 나가는, 이제 인류를 보존하는, 인류의 행복과 안위를 보존해 주는 은혜의 큰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이 은혜의 큰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이르면 인류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인류 전체가 은하권 문명, 낙원 세상으로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밝게 보고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시지 강도 철부지, 때에 이르러 내리는 길, 그 저를 알지 못한다. 지금 이때에는 진리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진리의 길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면, 인류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밝게 보고 이 가르침을 깨달아 따라 이르러야 합니다. 자하 달상 천만회, 스스로 아래에서 통달의 위로 하나 하니 천만이 밖에 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통상적 관념의 상식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 상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새로운 가르침이 들어갈 수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새로운 진리의 길을 접하고 낙원 세상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비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범부 사여 인인각, 무릇 산의 선비,
여성성의 사람, 사람을 깨닫는다. 이 여성성의 가르침을 따라 배울 때, 이제 성격을 바꿀 때, 여성성의 마음으로 성격을 발돋굴 때, 이제 인류에는 폭력이 사라지고, 시기, 질투, 이기심이 사라지는, 오직 사랑만이 흘러 넘치는 인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선비 여성성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시기 바랍니다. 중입차시 십승화, 중간에 드는 이르는 때에 십승으로 화목하라. 예언이 있는 글은 세상이 알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예언의 근본의 뜻을 잘 모릅니다. 과거에 예언이 맞았다 해서 그것만을 과거의 지난 일과 짜맞추는 것으로 다 한다면 예언의 소용은 없는 것입니다. 예언서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언서의 풀이입니다. 만지 자탄 궁을가, 저무는 땅은 스스로 탄식해야 궁을 깨닫는다. 이 저무는 땅에는 이제 시련이, 인류의 환난이 닥치는 그런 말세의 때입니다. 그 탄식해야만이 궁을 깨닫는다면 인류의 시련은 너무나 클 것입니다. 시련이 닥치기 전에 밝게 밝음의 가르침을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염염지십 승불망시, 생각생각해도 알무의 십성이 아닌 이짐의 때이다. 황홀심사갱정출, 황홀한 마음 다시 황홀한 마음 생각 다시 정하여 난다. 열고 듣는다 귀, 눈, 창기의 바람 들이신다. 신이 나니 귀신이 잠기는 바꾸는 형상이 난다. 변화의 한 기운으로 다시 낳는 사람. 고해의 물이 생을 정할 질의 때이다. 뱀이 빼앗는 사람의 마음. 잃는 길의 병. 보존하는 은혜로움의 스승. 성스러운 혜인의 출현이다. 상제께서 길을 크게 내리는 신선의 사람이다. 이르는 기운이 이제 이른다. 원함을 위하여 크게 내린다. 서쪽의 기운이 동으로 온다. 소 울음소리 아옴 이것이 6차 진언입니다. 아오음 발성과 아리랑 발성이 6차 진언입니다. 이 발성 명상을 반드시 따라 읊어야 합니다. 상제 우로 사월천, 상제님, 상제의 넘치도록 가득한 길, 춤심의 다른 하늘이다. 춘불가기 천군자, 보물 아니 깨닫는 이 모든 군자들, 춘말 하초 신불가, 봄의 말, 여름의 초를 마음으로 아니 깨닫는다. 이 시대의 변화에 있는데 시대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밝게 보고 시대의 변화를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시지 불지 철부지, 때에 이름을 아니 알면
저를 아니 압니다. 이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친어 도래지시일 악귀를 쫓아내는 도읍이 온다. 아는 때의 날이다. 만방 취합 충요열 만방을 취합하는 충요의 열 많이 모이는 신선 중의 공사처 마땅히 힘쓰는 일로 가는 사람은 아니 듣는다. 폭력자는 이 가르침을 듣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후련 심사 금하금 갑자기 그러한 마음의 일 금하지 않는 금합니다. 이 폭력을 계속 행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폭력을 계속 행사할 수 없게끔 이리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용사 마양 무기궁 진사 오미 무기의 집 2012년부터 19년 2018년부터 19년 백마 승운 희소식, 신마를 타는 구름의 기쁜 소식, 신마를 타신 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분, 그분을 일컫는 것입니다. 신마를 타신 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보면 또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마를 타신 분은 증표가 있는데 옷과 넓적다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옷은 자주색 옷을 입어야 하고 넓적다리에는 노란색 흉이 있어야 합니다. 자주색 옷은 자미원, 천자가 계신 곳이 자미원이라고 합니다. 자주색 자자를 써서 자미원이다. 그러므로 자주색 옷을 입고 흉노의 뜻은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노란색 흉이 있어야 합니다. 넓적다리에는 노란색 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흉노의 뜻을 한자의 뜻을 풀이를 해보면 흉노가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뜻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흉노를 보면은 예, 쌀포 터진 입고 다섯 개를 싸고 있다. 터진 입고 다섯 개는 만자를 뜻합니다. 만자는 밭전자에서 나오는데 밭전자에서 이렇게 트면은 만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 이걸 또 싸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싸고 있다 육각별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도형을 가지고 오는 사람, 이렇게 뜻하는 것이죠. 노자를 보면은, 임금왕 신해천 정수리신. 정수리에 물 흐르는 임금. 즉, 발성 명상. 그러니까 호르몬 촉진 명상을 하는 임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호르몬 촉진 발성 명상을 가르치며, 이 도형을 가지고 오시는 분을 바로, 예, 요한계시록의 신마를 타신 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뜻입니다. 주들의 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라 예, 인터넷 정보망을 통해 예수님 재림을 알린다는 뜻입니다. 시사경제용어사전,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기반의 컴퓨터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구름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의 숨겨진 복잡한 인프라 구조, 즉 인터넷을 뜻한다.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지금
예,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인터넷 전문망이 네이버 클라우드, 티 클라우드, 클라우드 프린트 이렇게 나무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구름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을 알린다는 뜻입니다. 가가 장세 일원명, 집집이 긴 세상 일월의 밝음이어라. 상강림 탄금성야, 위에서 내려 임하는 궁의 탄환 두 임금 이제 소리를 잇는다. 도통천지 무용해, 길을 통하는 하늘과 땅 없는 형상 밖의 것이다. UFO를 뜻하는 것입니다. UFO의 목격 사례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과학기술로 창조한 엘로힘이 타고 다니는 바로 비행물체입니다. UFO는 바로 인류의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한 창조주가 타고 다니는 바로 이 마차, 비행물체입니다. 이 UFO 목격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아버지께서 타고 다니는 비행물체입니다. 아버지, 창조자 아버지는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마회귀 주저주저, 산의 마귀, 바다의 귀신 주저주저 머뭇거린다. 금수 강산 금가로, 비단처럼 수놓은 강산 금거리 길, 서쪽의 기운이 동쪽으로 와서 금운으로 돌아오네. 태고 이후 초선경, 처음, 태고 이후 처음으로 신선의 지경, 전무후무 지중원선, 전무후무하게 가는 중간에 근원의 고음이다. 종규마 조소진, 쫓는 귀신 마귀의 조소가 다한다. 귀로 눈으로 듣고 보는 것이 사람이냐 원숭이냐 스스로 그러하는 것이다. 먼 나라 천리에 이르는 양식의 날이다. 보화 만물이 자연히 온다. 예언으로 아니 먼 조선 나의 화살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언서를 격암남사고 예언서를 풀어드립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